와, 또 비닐 씌워놨던 게다 날라갔네요. 열통 뚜껑들이 다 날라갔네요. 바람이 엄청 부네, 여기. 오. 그래도 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있네요. 역시 이거 안 보이네. 다 밑으로 가라앉았을까요? 완전히 밀착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최약군인데 항상 봉장 방심할 수가 없네요. 꼭꼭 눌러놨는데도 완전히 다 날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꽉 단단하게 묶어놔야겠습니다. 오전에 양봉 교육을 마치고 지금 4시 정도 됐는데, 온도는 한 3도 정도 되는데, 완전히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지금 월동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안 되고, 분명히 아까 벌통 뚜껑 날라가서 덮어놓고 갔는데 또 열려 있더라고요. 살짝 벌이 안 보여서 살펴봤더니, 이제 막 아까는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벌이 윙윙거립니다. 오늘은 쏘이지 않게 모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삼각대를 안 가져와서 한 손으로 살펴볼게요. 태양기 이제 빼내고, 아까 살짝 건드려 놨더니 벌들이 미안하다. 지금 한방 쏘면은 벌이 또 죽는 건데. 모기도 어느 정도 차 있고. 아예 본 김에 내부 포장도 해봐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가라앉아서 모여있죠? 이대로 보온판 더 넣고 내부 포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연 녀석은 미안해. 안 건드렸으면 안 죽는 건데, 꼬리가 살에 박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있어야 될 벌통 뚜껑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비닐도 다 널브러졌고, 벽돌도 다 떨어지고, 와우, 이쪽으로까지 비닐이 내려왔네요. 보온판. 와, 벌통 뚜껑이 저기까지 갔네요.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이.
절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벌들이 밑에 눌리지 않게 하고, 좀 벌들이 붙어 있으니까 내일 정도 다시 빼줘야겠네요. 원래 있던 천개포가 없어져서 임시로 덮어놓고요. 고운 덮개, 두꺼운 잎을 덮어주고요. 뚜껑도 이렇게 덮어주고요. 네, 여기 추위에 떨면서 있는 벌들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네요. 안에 넣어줬더니 들어갔네요. 따뜻한 품에서 다시 잘 살아나길 바랍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와, 손 엄청 추워가지고 손이 막 고바지고 체감온도 영하권입니다. 영하권. 내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내검도 하고 월동포장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영하권이라서 월동포장 이제 내부 포장 이제 하고 한 2주 정도 후에 옥살산 흘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